당가와 당집, 이제 천하사의 첫 왕조가 등장했으니 이들 천자인 황제들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비밀들을 밝혀봅시다. 1월 오악도의 무대 오로봉. 중앙아시아의 우리의 역사 무대를 설명하면서 조선시대 황제들의 어자 뒤에 배경이 되는 또는 현 청와대의 벽면에 장식한 1월 오악도의 오로봉은 우리의 역사 무대가 있었던 바로 그곳, 황제가 지켜야 할 그곳의 풍경을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제인 천자의 상징 당가, 당찌, 닷찌. 불교의 본전불인 부처님 불상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귀화 지붕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절에는 이 양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전공 근정전인 황제의 어자의 위 천장에 매달려 있는 기와 지붕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궁실에만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궁실에는 이 양식이 있고 또한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불상위와 황제의 어자위 천장에 매달린 기와 지붕이 바로 당가, 당집, 닷집입니다. 모양이 아주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의 의미. 당이란 천지우주 만물을 만들고 화생시키는 천주인 하나님 혹은 신의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신의 대리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당집은 하늘인 당의 집, 신의 신불의 불처님의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말을 멋지게 집을 가로, 즉 한자로 고쳐놓으면 당가가 됩니다. 당가의 의미는 닷집입니다. 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대 불교의 재정일치 시대의 불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세속적 표현은 천인합일에 신인합일에 밝은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인가를 받은 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분은 보통의 집이 아닌 당집, 즉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황제는 궁궐 안에 닷집인 당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왕의 권위를 대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봉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겠습니다. 선을 이룬 분께서 하나님과 천하를 대신해서 제후들을 인가하고 그 봉지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집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든 조물주인 천주 하나님의 집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선조들은 당님, 당하나님, 당구루, 탕구루, 탱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구상 가장 윗분이 바로 불교 본전불의 주인공인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대리인으로 세속의 정치를 이끈 존재가 바로 우리 역사 속의 황제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왕인 황제들을 하늘의 아들인 천자, 즉 부처님인 천왕, 하늘 같은 아버지인 천부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불렀습니다. 당가는 바로 조물주인 천주의 대리인이라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이러한 당가가 있는 문화는 한민족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바로 인류의 종선, 맏 큰아들인 천선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조작한 차이나와 자펜에서는 이러한 양식을 볼 수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가의 주인공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가의 의미 자체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조작된 현 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절에 가시든 또는 궁궐에 가시든 꼭 이 당가라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